똑같은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금식 기도를 해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같은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로는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을 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돈 땅 사르밧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과부라는 단어와 또 누가복음 4장 26절에 과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에는 동일하게 같은 과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씌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되 이 과부라는 이 원어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테라입니다. 테라라는 이 헬라어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카스마에서 파생된 그 헬라 말이 테라입니다. 그리고 역시 카스마에서 유래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케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된 오늘 케라 그리고 케일로스 이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되 엘리야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누가복음 4장 26절은 귀네라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두 사건을 두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섬기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은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과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가 여자를 찾아가고 싶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 과부에게 명령하였으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 명령, 살아받은 요인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요인입니다. 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과부 이야기를 보면서 대조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 과부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안방울 내리지 않는 이 시대의 참혹한 역사는 이때의 상황을 얼마나 참혹하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이 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왕상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 걱정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엘리야가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엘리야가 했지만 배후에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가리가 계속 채워지는, 어쩌면 평생 이 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사건은 열왕상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르밧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엘리야를 보내시더니 이 죽은 아들을, 숨이 끊어진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여인만 도우실까요? 우상 숭배는 그 땅에 있는 이 시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에 유다 민족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시돈 민족의 왕의 딸인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 시돈 땅에서 시집을 온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여자는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열왕기상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방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이 아방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 민족이 온 땅에 바알신전을 세우고 아시라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종들을 죽였습니다. 무차별 죽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이세벨에 의해서 아방은 이 아내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왜 이스라엘 많은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르밧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이 과부 케라 그리고 카스마 케일로스 이 의미를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내 방법을 하다 보니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 여인들을 가리키는 케라와 그리고 카스마 켈로스 첫 번째 이 의미가 뭐냐면 케라 카스마의 유래된 이 말은 하품하다 뜻입니다. 하품 언제 합니까?
졸릴 때 하품합니다. 신앙생활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신, 아시라신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앙생활이 하품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라입니다. 카스마, 이 헬라의 원어를 의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언제 하품합니까? 지루할 때 하품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하품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하품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하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한 명에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또 하품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하품을 많이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품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이 게으릅니다. 기도도 게으르고 교회 몇 발자국 나온 것조차도 게으릅니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케라입니다. 카스마의 사람. 케일로스. 원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에도 보내지 아니하셨다. 대신에 살았다 여인에게 보내서 가루통에 새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자식 축복 주시고 이 의미를 하는 우리 주님이 대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권태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잠자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전혀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렛당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 전에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 과부에 대해서 케라에 관한 카스마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엄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부에 간 이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엄부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그때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그 길을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구렁텅이, 이 말이 케라임, 카스마임. 이 말씀이 어디서 이어졌습니까? 오늘 바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과부란 말이 바로 케라, 카스마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구렁텅이가 케라, 카스마입니다. 그 구렁텅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과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중간지대입니다. 구렁텅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중간지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닌 중간지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 구렁텅에 빠져있는 사람.
오늘날 적당주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버린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고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품하는 신앙이요, 두 번째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들 중에 단 한 명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케라라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과부에 대한 이 헬라어 원어가 케라,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는데 카스마에서 또 한 가지 헬라가 유래가 됩니다. 그 유래된 단어가 케일로서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어근입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입술이란 말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어대, 이 과부가 바로 케라, 카스마, 켈로서, 켈로서란 이 카스마에서 유래된 이 헬라가 바로 입술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마음은 멀리 가 있습니다. 전혀 마음과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요? 사람의 계명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듣기 싫어요. 성경 말씀은 듣기 싫은데 세상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은 딴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어대 그들에게는 단 한 명이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사럽다 여인에게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셨다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케라라는 이 카스마에서 유래된 이 헬라어 이 과부라는 이 의미 속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날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우리는 행동을 소위 믿음 안에 있으면서 늘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기도를 줄기차게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13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술이 바로 케라입니다. 케일로스입니다. 카스마에서 유래된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 이 과부에 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에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합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독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입에 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독사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항상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악독이라는 말은 악한 말과 독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소위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도록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정에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장시간 동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잔뜩 눌려있는 이런 중압감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장시간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말 한마디 자칫 아무렇지도 않는 말 한마디 던졌더니 이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독이 있는 말이 되고 독설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독설이 나고 독사의 독이 있는 그 입을 통해서 계속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발을 내딛는 곳마다 뭘 합니까? 피 흘리느라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전부 상처냅니다. 그거 상처내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도를 전부 상처냅니다. 오늘 26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렙다 한 가부 뿐이었다. 이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신과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바로 이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나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귀네. 헬라의 귀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르밧 여인 우상의 중심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말씀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렙다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너한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받고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마지막 먹을 음식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어주었던 이 여인이 바로 사렙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두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를 오늘 사렙다 여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끝까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하나님의 사렙다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네, 이 귀네라는 이 의미를 어디에 써여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이 귀부인이 바로 귀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등에 업으시겠다 했습니다. 누구를 업습니까? 남은 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를 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을 저는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